대한 외국인 팀에서도 새로운 멤버가 아주 강력한 멤버가 이 보강이 됐다고 합니다. 2단계 우리 태미 씨. 사디카 태국에서 온 태국 미녀 태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하, 자신감이 넘치네요. 태미 씨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2019년에 처음으로 여행 왔다가 그때 한국 너무 반했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10번도 넘게 여행을 계속 갔다 왔다 했어요. 이야, 그랬구나. 계절 계속 바뀌니까 네. 너무 신기하고 진짜. 좋았어요. 아, 사계절. 아, 네, 맞아요. 너무 좋죠. 먹는 거도 계속 바뀌니까 여름에는 냉면, 겨울에는 호떡, 제발요. 365일 초록색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한국은 눈이 오면 그래. 하얀색이 되고 매일 똑같은 날씨 초록색이 되고 한국과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다가 있어요. 태국 전통춤이라고요? 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다 전통춤을 배웠거든요. 네. 오랜만에 쇼지만 오늘 잘 쇼보겠습니다. 태국 춤은 되게 느리고 평화롭고 여유롭고 특히 손 동작이 되게 우아하고 아하,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알고 봐야겠네. 네. 궁금하다. 태가 나네. 응, 벌써 딱 그립감이 나오네. 맞아, 맞아, 맞아. 오랜만에 본다. 그립감이 네. 저 아는 킹크랩인 줄 알았어요. 오, 이게? 에이, 진짜 어려워요, 빗선으로. 제가 해보면 손 안 봐요. 진짜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안 나와요. 형님, 여기 저 김경란 되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아, 저거 그거는 쟁반되는 거고요. 아니에요. 더 넘어가요. 태민 씨 대단합니다.